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빈 슬라이드 상태로 만들어지죠. 우선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서 파일 저장하기 또는 단축키로 Ctrl S키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화면이 나타나면 이 PC 더블클릭해서 ITQ 폴더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저처럼 오른쪽에 문서 폴더가 바로 나타난다면 그냥 문서 폴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PC 아래 문서 폴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ITQ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들어가서 해당 폴더에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연습하는 컴퓨터에는 ITQ라는 폴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ITQ 아래 픽처 폴더에는 비디오와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 컴퓨터엔 없겠죠.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픽처 폴더를 만들어 이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브록 파일 압축 푼 상태에서 그림 파일과 비디오 파일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에 저장 규칙 있는데요. 파일 형식은 이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수험번호는 시험에 이미 응시한 사람은 자신의 수험번호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응시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숫자 8글자로 만들어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이 저장이 완료되면 파일의 저장하기는 Ctrl S키 누르면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것들 설정할 필요 없고요. 방향 슬라이드를 가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또 다른 대화상자 나타났는데요. 맞춤 확인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변경된 게 보일 겁니다. 보기 탭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기본 슬라이드는 2번 슬라이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업할 슬라이드는 3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3번 슬라이드 선택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샵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그대로 맑은 고딕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16포인트 지정을 해놓고 글자의 색상, 검정, 텍스트 1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이 샵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번 슬라이드에는 출력 형태 보면은 나타나지 않죠? 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선택하는 게총 4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문제처럼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가 나타날 겁니다.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삽입 탭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ITQ 픽처 폴더에서 로그 2.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주세요. 서식 탭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을 해주고 배경색 클릭을 해서 투명하게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크기 조절하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주세요. 슬라이드 상단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상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을 설정, 글자 크기는 40포인트로 지정, 글자의 색은 빨강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맞춤을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 삽입을 위해서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 회전에서 상하 대칭, 다시 한번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색상이 너무 어두운 색이라서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밝은 색 지정할게요. 윤곽선은 도형에 선 없음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 현재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조금 어두운 색 다른 거 선택해도 됩니다. 도형 윤곽선은 역시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뒤로 보내기 한번 해주세요. 마스터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맞춰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엔터키를 누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한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엔터키를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슬라이드 1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1의 내용은 Ctrl A로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1의 세부 조건 1에서 3번까지 있는데요. 1번에 도형 편집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번개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을 실행하세요. 오른쪽에 채우기에서 목록을 열어준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ITQ 픽처 폴더에서 그림 1.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오른쪽 그림 서식에서 다시 채우기 및 선을 눌러주고 채우기에서 아래쪽에 투명도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0% 되어 있는 걸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상단에는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와 그림 도구에 각각 서식이 있죠. 그리기 도구에 서식을 눌러주세요. 도형 효과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 5포인트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이번에 워드아트 삽입을 할게요. 영어로 되어 있죠. 워드아트 클릭을 해주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것, 반사되어 있는 글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는 나중에 조절해도 됩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의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세요. 아래 변환에서 휘기에서 종류를 역삼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입력 상태로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ESC키를 눌러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설정하지 않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1로 지정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텍스트 효과의 반사를 선택, 반사 변형에서 전체 반사 터치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2를 선택하고 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2를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입력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도형 삽입을 위해서 도형 목록을 열어주고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색깔은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되니까 색상 지정 없다면 임의의 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왼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모양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회전 핸들을 잡고 회전을 시키고 크기 조절하고 위치 조절에 맞춰주세요. 뒤쪽의 도형보다 진한 색깔이니까 색깔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컨트롤 또는 쉬프트키 누르고 클릭해주면 두 개 선택되죠. 도형의 윤곽선, 선 없음 지정되어 있으니까 윤곽선 없음으로 지정하세요. 왼쪽의 도형에는 글자를 입력을 하면 글자도 같이 회전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도록 할게요.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숫자 2를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3개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해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 지시되어 있는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할게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숫자 1의 위치는 다시 출력 형태처럼 맞춰놓으세요. 세 개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하세요. 두 번째 내용은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문서 선택하고 지시된 슬라이드 4를 선택,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삽입 탭 가서 그림을 클릭하세요. 동일한 폴더에서 그림 4.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그림을 삽입을 해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잘라내기 하기 위해서 서식에서 자르기 눌러주세요. 자르기 테두리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설정이 끝나면 ESC키를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을 해주고 자르기 한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슬라이드 3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영문 첫 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한번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영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모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시 첫 번째 줄 내용을 블록 설정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에서 첫 번째 지정된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가서 글꼴 굴림으로 설정,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 정렬은 그대로 놓고 줄 간격을 1.5줄, 1.5줄은 1.5배에 해당합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블록 설정 해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에서 두 번째 지정된 네모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설정,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 줄 간격 1.5줄 선택하세요. ESC키를 누르면
텍스트 상자만 설정되는데요. 크기와 위치 조절하기 전에 설정할 게 있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을 클릭을 해주세요. 텍스트 상자 목록에 보면은 자동 맞춤 안함 있죠?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지만 상자의 너비를 조절했을 때 글자의 크기가 지정된 것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크기와 위치 맞춰놓으세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복제를 해주세요. 한글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너비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비디오 클릭, 내 PC의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가서 시작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 선택,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세요. 슬라이드 4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표 삽입을 클릭하세요. 열 개수는 2로 변경하고 행 개수는 4로 변경,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표가 삽입되면 커서 깜빡이고 있으니까 ESC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열어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 머리끌행은 체크를 없애주고 줄무늬행도 체크를 없애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슬라이드 4에 지정된 도둠으로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지정하고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지정하세요. 정렬은 모두 가운데 맞춤 설정을 해놓고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하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끝났다면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주세요. 조절 후에 행의 높이가 달라져 있다면 레이아웃 탭으로 가주세요. 행 높이를 같게를 눌러주면 모든 행의 높이가 같게 설정됩니다. 이제 위쪽에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은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듭니다.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색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밝은 색 지정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주고요.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에서 역시 너무 진하니까 도형 채우기 색깔은 조금 밝은 색 지정할게요. 뒤쪽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이어야 됩니다.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윤곽선, 선 없음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해서 윤곽선 나타나게 하고요.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얇게 지정을 해놓을게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설정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 지정할게요. 두 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라고 크기를 늘려서 맞춰주세요. 이제 두 개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도형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해서 순서도에서 순서도 저장 데이터 선택,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도형 서식의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하세요. 종류는 선형 상태에서 방향을 클릭하고 선형 아래쪽을 선택하세요. 색상이 위에가 진한 색, 아래쪽이 옅은 색으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각도를 조절을 해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도형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텍스트 내용을 수정하세요. 슬라이드 5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콤보를 선택하고 계열 2를 묶은 세로막대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보조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와 차트 입력창이 나타나면 계열 1과 계열 2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계열 1은 과학 경쟁력의 데이터, 계열 2는 기술 경쟁력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블록 설정에서 입력을 할 건데 계열 이름 빼고 항목이 5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6행까지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A열의 항목 1에서 4 그 아래까지 블록 설정하고 2015에서 2019년까지 입력하세요. D열의 내용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줄게요. 아래쪽에 차트는 입력한 데이터처럼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B와 C열의 내용 중 숫자 입력되어 있는 행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차트에서 볼 때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숫자 선택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숫자로 선택하고 소수자릿수 0,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은 체크할 필요 없겠죠.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이제 데이터 입력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세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을 노랑색으로 지정하세요. 외곽선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1로 지정할게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도 16포인트로 지정할게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1로 지정하세요. 차트의 상단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차트 요소를 클릭을 해주세요. 범례는 현재 나와 있지 않죠. 체크를 없애주세요. 데이터 표는 체크를 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다시 닫아놓도록 할게요. 차트 크기 먼저 출력 형태처럼 맞춰서 조절을 해놓으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홈탭에서 글꼴을 궁서로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하고 글자 색은 검정되어 있고요.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해놓고 내용 수정하세요. 수정했다면 서식 탭으로 가서 다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배경일 지정하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일 지정하세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하세요. 차트 제목 아래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세요.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배경일 지정, 윤곽선은 출력 형태에도 안 보이고 지시 없으니까 변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서식은 이미 완료했고요. 그 아래 가표시에 대한 세부 조건 보면은 2019년의 기술 경쟁력 계열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현재 꺾인 선형에 이 표식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한 번만 선택하면 모든 표식이 선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해당 부분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요소를 열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에 삼각형을 클릭하세요. 아래쪽을 선택을 하면 표식 아래 숫자 22가 나타나죠. 차트 요소는 다시 닫아줄게요. 그림 영역에 가로선이 보이고 있죠. 가로선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면 가로선이 사라집니다. 세로축의 숫자 확인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세로축 숫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 누르면 오른쪽에 축 서식에서 축 옵션이 나타납니다. 최소값은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을 9니까 10으로 변경할게요. 입력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단위는 2.5단위로 변경되어야 되니까 단위 주의 값을 2.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2.5단위로 변경되어야 되는데 2.5가 아닌 3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아래쪽에 표시 옵션을 눌러주세요. 범주가 현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소수 자릿수 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로 먼저 변경해 볼게요. 1로 변경하면 2.5, 7.5는 나오는데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5.0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범주를 숫자가 아닌 일반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0, 2.5, 5, 7.5, 10 해서 소수 자릿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0과 5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세로축 숫자도 클릭을 해주세요. 단위는 0에서 4로 변경되어야 되니까 주 단위를 4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24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오른쪽에 눈금선 나타나야 되죠. 눈금에서 주 눈금을 바깥쪽으로 없음에서 안쪽 다시 설정해주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서식 탭의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지정하면 선택되어 있는 왼쪽에만 눈금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택되어 있는 다른 테두리에는 눈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트 아래 표의 테두리도 색상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진하게 안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색상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도형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서식의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순서도 지연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을 열어주고 미세효과 파랑 강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지정,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도형 안에서 왼쪽 정렬된 것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렬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6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왼쪽에 제일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사각형에서 도형을 찾아준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은 조금 밝은 색 지정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일 지정하고 두께를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같은 도형을 오른쪽에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사해주세요. 서식 회전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 다시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하세요. 색상은 왼쪽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약간 다른 색을 지정할게요. 이제 왼쪽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블록 화살표에서 해당 도형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크기와 위치 조절은 조금 이따 할게요. 노란색 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모양을 조절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는 도형이 겹쳐져 있죠.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역시 크기 조절은 조금 이따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나오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 도형은 아래쪽에 하나 더 나오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해 놓을게요. 가운데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왼쪽에 나오는 도형, 이번에도 두 개 도형이 겹쳐 있는 형태입니다.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정원으로 만들어주려면 쉬프트키 누르고 도형을 드래그하면 정원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크기 조절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작게 살짝만 해놓고 컨트롤 D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짝 조금 더 키워놓고 색상 조정과 위치 조절, 크기 조절 조금 이따 할게요. 아래쪽에 두통 신경장애 증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도형 그대로 복제하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복제를 해놓을게요. 왼쪽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에 도형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도 도형 필요하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 식약청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줄게요. 바로 아래 의약품 써있는 도형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해 놓을게요. 그리고 서식 회전해서 좌우대칭 눌러 놓을게요. 크기 조절은 이렇게 같이 선택해 놓고 같이 조절을 하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표준 정립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정육면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역시 복제를 해주고 서식 회전해서 상하대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스마트 아트만 삽입하면 되죠. 우선 도형에 대한 거 설정 모두 끝내도록 할게요. 모두 같이 블록 설정해주세요. 뒤에 도형만 선택되지 않으면 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 텍스트일 지정,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하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각각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생산 공급 글자는 입력하면 글자가 회전되어서 나타나죠. 블록 설정을 해주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 도형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바로 텍스트 상자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해서 세로로 나타나도록 하고 드래그해서 도형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죠. 동일하게 P에 해당하는 도형도 하면 되는데요.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P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도 역시 세로로 나타나게 하고 마우스로 위치를 가져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색상을 흰색 배경 1로 지정하세요. 이제 서식 탭에서 각 도형의 색상들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밝기로 보이는 것들은 같은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크기와 위치도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모두 설정 완료했다면 스마트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탭 가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프로세스형에서 깔때기형을 선택을 할게요. 확인 눌러주세요. 깔때기 안에 원형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딜리트 키로 지워서 하나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내용 입력하지 않는 곳은 그대로 놓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 내용을 입력하세요. ESC 키를 두 번 누르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죠. 크기와 위치는 조절에 맞춰 놓고요. 디자인 탭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을 열어서 3차원의 만화를 지정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하세요. 원 안에 텍스트라고 글자가 나오는 것은 없애려면
그냥 스페이스바 한 번만 입력을 해주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크기 조절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방사선 측정도 글자가 두 줄로 보인다면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다시 삽입 탭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엔 주기형으로 가서 무지향 주기형 선택,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도 역시 다섯 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딜리트 키로 지워줄게요. 각각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ESC키 두 번 눌러주고 크기, 위치 우선 적당하게 조절을 해놓으세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에서 3차원의 벽돌을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놓고 홈탭에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세요. 각각 도형의 색상 변경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변경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변경해줄 수도 있고요. 디자인 탭에서 동일하게 한꺼번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지정하세요. 그룹 지정은 컨트롤 G가 단축키니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화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하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서 바운드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고 나누기를 선택하세요. 효과 옵션 누르고 세로 바깥쪽으로 선택하세요.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 2번 순서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이제 1번 슬라이드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